아이고, 죄송합니다. 10시부터 시작인 줄 알고 다음 일정이 있어서 먼저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투스 프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대 국회는 우리 대한민국 여태까지 20대 국회 알고 국회가 20번 구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최악의 국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20대 국회에 몸담은 놈으로서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국회에 모여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죄 없는 대통령이죠. 국정농단이 없는 대통령이고요. 또 내물죄가 없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정 중단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20대 국회는 아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그 역사적 책임을 꼭 묻게 될 것, 우리 역사가 보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20대 국회가 답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대 국회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악의 국회이고 20대 국회가 등록될 것이다. 저는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가끔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혹시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인 친분이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대통령 선거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아직까지 탄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개인적인 인연이라든가 정치를 같이 했다든가 대통령 선거에 동참했다든가 이런 것도 소중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이 탄핵 문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헌정 중단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다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저한테 계속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것이 촛불 부채타였고요. 대국민 사기극이었고요. 이건 우리가 그래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사기 탄핵에 찬성했다고 사탄파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차피 탄핵은 이루어졌고, 이미 역사적인 사실이 됐고, 지금 대통령은 천일 가까이,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천일 가까이 감옥에 가 계십니다. 저희는 서청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서방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저 미국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미국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세계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세계 언론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탄핵을 원상복귀 시켜야 된다. 탄핵을 무효화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을 감옥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홍콩 못지않게 한국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즘 이제 탄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건 탄핵은 사기 탄핵이다. 그리고 이 촛불 부채타에서 만든 탄핵이다. 이제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린 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보수 우파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 그런 역사를 이어왔던 사람들의 역사를 한국이 이어가야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서 또 세계사를 규모가 대한민국으로서 존재할 것이다.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노선에 그렇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많은 국민들 우리가 광화문광장 저희는 어떤 분은 이승만광장이라고 하고 우리는 태극기광장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거기에 모인 수백만의 국민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선배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탄핵을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자. 이걸 초점을 맞춰서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묻어버리자. 이제 탄핵은 역사에 맡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러면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데 모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데 다 동의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야 된다면,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국민들 앞에 우리가 탄핵을 반대하긴 했지만 대통령을 탄핵 막지 못한 큰 죄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사죄하겠습니다. 우리 이른바 새누리당 보수우파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은 최소한 국민들한테 우리 탄핵 잘못했습니다. 촛불 붙였다 할 때 촛불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니면 그때는 대통령이 언론이 하도 대통령을 매도해서 정말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고 탄핵받을 일이 있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정 변명할 게 없으면 탄핵 때문에 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라고라도 국민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국민 앞에 사죄를 구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데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뭘 탄핵한 거 잘못했느냐? 탄핵이 뭐가 잘못된 거냐? 역사적으로 당연히 탄핵할 수 있는 일을 탄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데 같이 동참해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린다고 해도 가짜 보수 우파 세력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그 사람들로서는 보수 우파를 지킬 수가 없다. 또다시 우리가 문제가 보수 정권이라는 건 민심이라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이라는 것은 좌익 세력이라는 것은 70년 동안 암약하면서 대한민국의 김정은도 20만 단체로 넘어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은 후원 장담했어요. 앞으로 또다시 전쟁을 하게 되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우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좌익의 깃발을 들 것이다. 공산주의 깃발을 들 것이다. 아주 후원장담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또 우리 보수 우파가 정권을 뺏어먹다 할지라도 또 무슨 준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때 지금 사기 탄핵한데 찬성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확실하고 분명히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때 또 좌익과 공산주의와 같이 준동해서 보수를 팔아먹게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팔아먹게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팔아먹으면 영원히 대한민국이 이제는 월남처럼 되든가 아니면 공산국가가 되든가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묻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탄핵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따지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무슨 잘못이 있었고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알아야 다음에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지 않을 것이냐 반복 안 할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20대 국회에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역사적으로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의 설명으로만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음을 제가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트루스 프롬 이런 많은 분들께서 앞장서서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역사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아무리 외롭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 탄핵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규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트루스 프로그램에 많이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10시 시작하는 줄 알고 또 다른 약속이 돼 있어서 그 시간이 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결례를 하고 인사드리고 하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시고 축사해 주신 홍문종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뒤